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가슴을 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누는 이 부족한 종이나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우리 이 시대의 리더십들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도 좀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 강의 내용은 선교의 사물절로 강의한도 여러분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한 6시간짜리입니다. 6시간짜리를 제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해왔는데 오늘은 바뀌었습니다. 이 장면 한번 보시고요. 우리 차세대 선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실제적 개발이라 갑자기 제가 바꾼 이유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LA에서 훌러의 교수들하고 기독교 대학교의 교수들이 미주 장신대라고 하는 대학원에서 시합해서 모입니다. 모이는데 교수들이 세 분이 의제 발표를 하는데 그 제목이 차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 아까 정희수 목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성경은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세계를 다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다음 세대입니다. 제가 2월달 한 달 동안에 네 교회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네 교회 집회를 인도했는데 제가 10년 전에 갔던 어떤 뉴욕에 있는 교회는 800명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10년 후에 가봤더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회에 있는 필라델피아에도 큰 교회가 몇 개 있었는데요. 지금 완전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62세 넘어가는 교회들이 나오고요. 젊은이들이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목사고 교회가 크고 작고 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깨닫는데 저 갑자기 개불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제가 총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교단의 통합 측에 우리 신학교에 가서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학술 세미나입니다. 세미나가 열리는데 교수들이 세 분이 발표를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안디옥교에서 20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교수들이 이론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지역교회 로컬 처치가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를 지목하고 저희 교회를 지목해서 안디옥교에서 20년 동안 실질적으로 한 그 내용을 그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내놓을만하게 크게 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그냥 있는 대로 해달라고 해서 저도 그래서 있는 대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 월요일 날 LA를 가는데요. 제가 그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할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는 분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수지맞았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사실 저에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수들이 학자들이 학술 세미나에서 저한테 주제로 던져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차세대의 선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실제적 개발이다. 지금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저희가 1시간 30분 조정인데 될 수 있으면 1시간 정도만 제가 하고 30분은 Q&A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저도 배우고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에서 왜 교회마다 제가 10년 전에 집회를 갔던 교회가 800명, 900명 모였는데 10년 만에 그 교회 집회를 갔더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밖에 안 남았는가. 젊은이가 없습니다. 평균 연령이 62세를 넘어가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죠? 한국에 제가 집회를 다음 달에도 하는데 한국에 집회를 가면은 고등부가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한국에서는 해산보다 비싼 게 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아들도 그동안 3학년도 되면 1년은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하고 대학 가서 교회를 가라. 그래서 고등부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도 보통식 같은 문제가 아니고요. 이민교회. 자, 저는 핀포인트에서 엣기스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이민교회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드디어 작년에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숫자보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 간 숫자가 더 많습니다. 저희 교회 다음 주일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새가족 50일이, 저희 교회가 20년 된 교회인데 50일이 새가족 처음 오신 분들 48명 교육하고 저하고 4주 동안 훈련 받고 그리고 졸업식 합니다. 이번 주일날. 그런데 그 48명 중에 시민권자, 영주권자 몇 명 안 됩니다. 이민자가 오질 않습니다. 요새는. 지금은 디아스포라고 옵니다. 2년 있다가 갈 사람, 3년 있다가 갈 사람, 주재원, 유학생, 교수. 한국에서는 요즘 아주 이상한 풍도가 있어서 판사들도 그랬는데 저희 교회 현재 판사가 3명 다녀왔는데 1년만 2년 있다가 갔습니다. 판사가 3명 왔는데 전부 여자더라고요. 여자. 남자 판사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 2년 있다 갈 사람, 3년 있다 갈 사람, 이 사람들은 미국에 살 사람이 아닙니다. 유학생들 살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곳에는 대학이 많이 있어서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서울대학 교수로 떠났습니다. 작년에는 김영훈 집사라고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로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있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이 꼭 제가 하는 말씀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20년 전부터 앞으로 이민을 끊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디아스포라, 물결.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20년부터 주장했던 선교의 사물결인데요. 그래서 이민교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요 목회가 안 됩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한국에서 이민자들이 올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 제가 만나기를 즐겨하는 이유가 같이 이런 것을 나누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동의를 제가 다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2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이민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디아스포라 교회다. 왜 이민자들이 없는데 무슨 이민교회예요? 두 번째,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써야 할 단어가 포스트 크리스덤입니다. 지금은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다. 포스트 크리스덤의 특징이 뭐냐?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세대는 그래요. 저희 세대는요, 세계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특별히 저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4살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원동 314번지에서 바람이 50년 원활하게 태어났지만 예산에서 최고로 문화가 발달한 곳은 교회였습니다. 학교 끝나면 가고 싶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면은요 예산군 전체에서 없었던 탁구대가 우리 교회는 두 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문화의 최고 수준을 달렸던 곳이 교회였단 말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갔단 말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교회는 포스트 크리스천의 특징은 뭐냐? 교회가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교회가 삶의 중심인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교회란 극장 가는 거하고 똑같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극장을 갈까? 교회를 갈까? 내가 개인 모임에 갈까? 교회를 갈까? 포스트 크리스천의 특징은 교회가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내가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크리스천의 면이 많이 있지만 그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은요 이런 컬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의 삶의 중심이 아닌 이 세계를 향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패러다임을 바꿔야 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극심한 개인주의적인 삶입니다. 제가 쓴 논문에 처음으로 썼던 단어가 Salmon Phenomenon이라고 하는
주셨습니다. 좀 이따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떠나고 대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미국교회 가는 사람들도 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풍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50개 주를 거의 다니면서 수도 없는 교회 집회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 기상도를 제가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젊었을 때 총각 처녀 때에 한국 교회가 싫어서 떠났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은요, 애가 나면은요,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가지고요, 교회로 돌아오는 회귀 현상이 미국 전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떠나갔던 쓰나미 같았던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교회를 찾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긴 남았는데 우리들이 잘못했지요. 1세들이 잘못해서 1세들은 새벽부터 세탁도 나와서 고생을 실컷 하고 2세들에게는 고생을 안 시켰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것이 너무 강합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장로교 통합체 목사인데 제가 감리교에서 제 큰 교회 집회를 지난달에 다녀왔는데요. 그 감리교회는요 30대가 제일 많이 모였는데 집회 3일 동안 첫날 집회에 30대 부부가 3명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뚜껑이 열렸더라고요. 귀이 막 열리면서 막 혼내키고 성도들을 말을 하는데 30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에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머리가 헐신 분들만 참여하시더라고요. 뭔가 교회를 찾아 돌아오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해결해야 될 것이 저들의 개인주의적인 삶입니다. 프로페셔널 30대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물론 월급을 받습니다. 연봉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1세들은 실족하고 뭐하고 이런 것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요. 실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 할 거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12번째 가서 LA Fitness 회원권까지 사놓고 나서 남은 것 가지고 헌금하고 남은 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네, 있는 대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기 아들의 돌잔치는 호텔에서 3만 불 주고 하면서 실조 생활을 합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저들을 변화시켜 놓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전에 800명, 900명 모이던 교회가 10년 만에 제가 집회를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아있는 비참한 현실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세대 간의 분리입니다. 1세와 2세와 1.5세와 1.8세와 1.3세와 하여튼 신학교 교수들, 이번에도 제가 이제 월요일날 우리 교수들하고 학술 세미나에 가서 교수들하고 이제 제가 한판 붙을 것인데 저는 교수들에게 아주 스트레이트 포워드를 남깁니다. 이 교수들이 이론이 참 좋은데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를 하는 세대, 2세대, 못하는 1.5세대 애국가가 나오면 눈물이 나오는 사람은 동해물과가 나와서 눈물이 나오는 사람은 1세예요. 미국 국가가 나와서 눈물이 나오는 사람은 2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요 너무 분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당 본당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120명을 데리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우리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방 하나를 마련해주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목사님의 생각은 본당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미국 교회를 한 번이라도 구경 가면요. 미국 사람들은 본당 짓기 전에 아이들 교육관부터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벌써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제가 전도사 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본당을 전하는데 제가 섬기는 120명의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드릴 장소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세요? 본당을 다 줘놓고요. 저는 120명 중고등부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교회 옆에 미국교회 빌려가지고요.
렌트를 내면서 아이들을 따로 데리고 살았습니다. 교회 올 때까지는 같은 차 타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 정문에서 딱 내리면 아이들은 지하실로 어른들은 따로 자녀들이 무슨 성경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지 담임 목사님도 모릅니다. 세대 간의 분리입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세대 간의 격차가 제일 심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서가 영화부하고 유치부입니다. 두 살짜리하고 세 살짜리하고 같이 못 살았대요. 기어다니는 애들하고 걸어다니는 애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아버지가 자동차를 일곱 대 가지고 아들이 네 대 가지고 있어서 세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조금만 달라도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미국화된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세속화되고 타락되는가. 조금만 다르면 우리는 남은 없습니다. 너는 영어하는 거 저하고 가서 영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한국말하는 사람은 한국말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바벨론 70년 통합 기간 동안에 학사 이스라엘과 나중에요 나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른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다 울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 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교회 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아들, 손자들이 다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전문성의 극대화를 찾기로 해서 조금만 다르면 다 깨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멘토링을 해주셨는지 알아요? 제가 전도사 하는 동안에 담임 목사님으로서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호전도사는 영어를 하니까 영어 하는 애들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뭘 알아서 합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간 사람이 뭘 알기는 내가 개판합니까 솔직히. 내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나를 차근차근 가르쳐줘야 되는데 멘토링을 못 받고 살았어. 지금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저희 교회 15명의 교육자들을 목사님, 전도사님들 토요일마다 멘토링해 줍니다. 왜? 내가 멘토링을 못 받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멘토링을 해줘서 교회 안에서부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에 제가 못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한이 됐어요. 한이 됐어요. 세대 간의 분리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교회 가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요 주일학교에서 쓰는 교재가 뭔지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중고등부가 무언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는 교회 가보면은요 한 지붕에 다 살고 있지만 다 각각입니다. 어른들은 어른들 생각, 애들은 애들 생각 다 각각 뿔뿔이 모래알 같은 그런 분리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가정의 와해와 분리는 이렇게 하나 터보지 않아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원님 가족 우리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부모, 자녀 헤어짐은 물론이고 부부 간의 헤어짐도 많았고 제가 그 순복음 교단이 있는 캔자스가요 센트리 있습니다. 거기에 집회를 갔더니 한 군의 통계사를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죄송한데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 모든 교단에 본부가 다 있고요. 거기는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은 골프 치는데 공짜가 나오죠. 그래서 종교적인 데 그런데 통계가 1년에 1500개 결혼을 합니다. 미국의 한 마을이에요. 한 군이 그 도시가 1500쌍이 결혼하는데 평균이 그래요. 1500쌍이 결혼하는 그러한 도시에 이혼하는 가족이 2000가족입니다. 쌓였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지금 뭐 한국 가정들도 가정의 와해라는 것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데요 가정이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되고 막 선교한다고 하고 교회 내에서 1세와 2세와 1.5세 3세 이제 4세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신학대학원에서 훌러 같은 데에서도 요번에 학술 세미나에 이대로 가다가 너무 망하겠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를 보십시오. 저희 필라델피아에서도 벌써 평균 연령이 60대 넘어가고요.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딱 떨어진 교회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것이라면 우리가 해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03년부터 미주 한인교회 시스템을
1980년도에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1000개 교회가 되었고 성도들의 숫자가 50만 명 되었습니다. 90년도에 10년 만에 2000 교회가 되었고 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아, 이 성도가 아니라 이 이민자의 숫자입니다. 디아스포라 이곳에서. 아, 2000년도에 3000개 교회가 되었고 130만 명. 지금은 2013년도 통계에 보면은 4096개 교회에 140만 명 정도, 1.4 million 정도. 이거는 공식 통계니까 이 2밀 넘을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 미주의 교회들이 1000개에서부터 지금 409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우리 이건 미국의 통계고요. 전 세계의 76개국에 5,597개국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76개국에 한인 미국 교회는 4,511개국에 1903년 후부터 오늘까지 통계입니다. 100만 명 US Center 2000 and Korean Christianity Today 2003년 통계에 보면은 약 100만 명의 한인, 미주 한인 중에 70%가 자기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남한은 1999년도의 통계가 34.7%가 우리는 대개 40% 정도, 45% 정도 봤는데 이 통계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는 기독교인이 1999년도에 34.7%가 근데 13년이 흘른 99년도 통계입니다. 2013년도에 남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34.7%에서 15%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통계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부흥하는 교회는요, 무슨 명성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손가락 꼽는 교회고요.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회가 5만 4천 개입니다. 5만 4천 교회 가운데 100명 아래 모이는 회중이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90%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다 명성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 5만 4천 개 교회 가운데 10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가 90%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교회의 통계가 나오고서 보면은 이 소스는 여기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현재 미국 주교사회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회들이 85%가 더 이상 부흥을 하지 않던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무슨 세미나 같은 거 하면 교회 성장 이런 거를 뭐 장로교 이런 타이틀을 이렇게 걸었지만 막 교회가 막 부흥되길 원하는 것은 누구나 마음 먹는 것인데요. 현실은 매혹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요 눈이 깜깜할 정도의 현상을 저희는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들도 모여서 학술대회를 하면서 한국인 교회가 이대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엄청난 쓰나미로 밀려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2세들이 이민교회를 떠나는 이유, 자유출처는 2011년, 2010년도에 KIIT 고상철 박사가 우리 연구소장으로 있고 우리 박규민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이민신학연구원에서 우리 미주 전체 처음으로 내셔널 서베이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네. 최일식 목사님만 기억나시고 다른 분들은 뭐 이 KIIT에서 뭘 했나 보는데 여기서 나온 결과입니다. 자, 우리 2세들 이민교회를 떠나는 이유 우리가 맨날 얘기해봤자 그럼 우리 얘기고요. 2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떠나냐? 뭐 때문에 떠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세들이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것이 진도가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40.9% 우리 2세들이 한인교회를 떠나는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한인교회에서는 자기들에 대한 장래의 비전 제시가 없다는 겁니다.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오면은요 전통적으로 잘할 거 많이 있지만 2세들이 내일을 바라보고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내일 내가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고 하는 내일에 대한 꿈과
꿈과 비전과 로드맵을 주어주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집안간 얘기 아닙니다.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될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보면 언어 문제도 있고요. 또 한국어권 K의 어른들이 자기들을 너무 무시해서 떠나가는 숫자도 있고 또 하나는 오너십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2세들도 뭐 40세, 50세 장로님들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교회를 제외하면 2세는 얘들이에요, 얘들. 그 2세들도 지금 CEO도 있고요. 미국 주립사회 속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도 있는데 우리 한국은 이상한 풍조가 이행권에 있는 영화하는 애들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오너십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다 지쳐서 따라가는 그러다가 주립교회로 옮기는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무신론자가 되는 통계도 이렇게 나오고 캐슬릭으로 많이 갑니다. 이단으로 많이 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연구해보니까 90%가 주립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비전도 못 주지만은 교회가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타종교도 전하는 이런 차세대들이 이민교회를 떠나는 이유 KIT에서 2년 전에 서베이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이 사일런트 엑소더스입니다. 자, 이거 정확한 통계를 봅니다. 제일 많이 떠날 때가 언제 떠나느냐.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30여 년 전에 똑같은 문제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또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뭐냐면 30년이 흘렀는데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30년 동안 말들만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교수들이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저를 지목해서 저에게 이 주제를 주고 안디옥에는 2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선교적으로 실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세요.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청을 해서 제가 다음 주에 가게 되는데 30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30년 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10명 중에 9명이 30년 전에는 10명 중에 5명 정도 반 정도가 떠났어요. 30년 지났는데 10명 중에 9명이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제가 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한테 네가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냐 그러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은 좌우지가 어떤 대학이 되었든지 집에서 제일 먼 대학. 엄마, 아빠 잔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강제로 교회 끌고 가는 거 내가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하와이로 가고 싶다. 알래스카로 가고 싶다 하는 이세들이 나오는 이유가요. 학교 좋은 거 안 찾아요. 집안이 칠칠하고 교회 끌고 다니고 교회 끌려 다니는 것이 너무 칠칠해서 부모의 감독권을 탈출해서 제일 먼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우리 2세들의 현실입니다.